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춘천이 유명한 게 산과 호수가 있고 자전거길도 잘 되어 있어서 춘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 오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춘천 삼천동 수변에서 우암물을 가로질러 삼악산까지 국내 최장의 삼악산 로프웨이가 10월 초 개장을 하는데요. 로프웨이 탑승장인 삼천동 정차장에서 삼악산 정상 부분까지 모두 7개의 지주를 설치. 삼천동 수변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하는 삼악산 로프웨이는 길이 3.6k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관광객이 탑승하는 케이블카는 자동 순환식으로 8인용 일반 45대와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20대 등 총 65대가 운영된다고 하네요. 케이블카 이용요금은 일반 캐비는 대인 23,000원, 소인 17,000원, 바닥으로 의암호를 감상할 수 있는 크리스탈 캐비는 대인 28,000원, 소인 22,000원이며 춘천시민은 30% 할인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버스도 신설되는데요. 개장에 맞춰 일주일 전부터 삼악산 로프웨이 시외버스터미널, 남춘천역 중앙시장, 춘천역 구간을 전기버스 5대가 하루 50회 운행한다고 하네요. 춘천시는 삼악산 로프웨이가 연간 127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 연간 5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고랜드 춘천과 삼악산 로프웨이가 개장하면 춘천에서 꼭 가볼 만한 곳, 아니 대한민국에서 꼭 가볼 만한 곳 바로 춘천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